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입니다.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 뭐 좀 낯설죠. 뭐 임신하면은 보통 한 10kg는 찌워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네, 이 상식이 이미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임신하면은 잘 먹어야 된다. 이 얘기도 이미 과거죠.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모든 그 당시에 그 이 임신한 사람의 체중이 적정 체중일 때, 네, 이거나 아니면은 뭐 마른 체중일 때, 그보다 못할 때, 그 과거엔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대개는 비만인 사람이 없었고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말랐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했던 시절의 얘기죠. 요즘은 완전히 이제 사정이 달라졌어요. 네. 보통 임신을 한 사람들 보면은요, 보통 자기의 적정 체중의 10kg 이상의 식량을 갖고 있습니다. 과잉적인 영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 합쳐보면은요, 임신했을 때 이미 6개월치 식량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데, 잘 먹어야지 내가 애가 잘 큰다, 태아가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먹는다고 먹는 게 바로 태아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고요. 먹는 거는 내 몸에 쌓이고 내 몸에 있는 게 이제 다시 분해돼서 태아한테 간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태아한테 주겠다고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태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차곡차곡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더 늘어나니까 이게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아를 잘 자라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태아가 영양결핍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내 몸에 쌓인 식량을 태아한테 주기. 그러니까 내가 더 먹어서 태아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잔뜩 쌓아놓은 식량을 태아한테 주면은 이게 바로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리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만 된다라는 건 이미 과거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적정 체중이냐 아니면 과잉 체중이냐 이거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먹어서 태아한테 줄 거냐 아니면은 내 몸에 있는 식량을 태아한테 줄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적정 체중이냐 아니냐는 뭐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제 닥터의 홈피에 보면은요, 이 적정 체중 구하기가 있어요. 네, 들어오셔서 이제 성인들은요, 남녀 이제 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은 내 적정 체중이 얼마다가 금방 나옵니다. 자, 이 적정 체중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적정 체중에서 10kg 정도의 과잉인 분. 그러니까 10kg 정도 비만인 분하고 적정 체중에서 20kg 이상 비만인 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적정 체중에서 10kg 이상인 경우, 이 경우는 목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임신하는 10개월 동안 하나도 안 찌우기를 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은 10kg이요, 태아한테 갈 충분한 식량이 이미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kg, 을 갖다가 그대로 태아한테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적정 체중일 때는 내가 10kg를 찌어서 그 10kg 찐 게 태아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10kg가 이미 찌어놨으니 또 찌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그대로 태아한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아도 좋고 나는 감량돼서 좋고, 네, 일거 양득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찌우지 않겠다 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진 방법입니다. 내가 찌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찌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찌우지 않기를 하려면은 드시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태아한테는 이제 골고루, 뭐 입에 내 몸에 골고루 영양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나한테 골고루 섭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은 하나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물론 술은 안 되고 담배는 안 되겠죠.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골고루 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 찌우기를 하려면은 기억해서 어제만큼 먹기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임신이 끝날 때까지. 기억해서 어제만큼 먹기.
네, 어떤 이유든 기억해서 양, 내가 삼킨 양입니다. 칼로리 따지지 마시고요. 종류 따지지 마시고, 뭐 이거 먹으면 더 살이 찌고, 이거 먹으면 더 태아가 좋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어차피 다 과잉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다 똑같습니다. 기억해서 종류는 가리지 말고 같은 양을, 어제 먹은 양과 같은 양을 오늘 드시는 것을 10개월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살이 안 쪄요. 살이 안 찌고 그대로 내 몸에 있는 것, 이 잉여된 식량을 갖다가 그대로 내 태아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 또 출산 후에는요, 또 보너스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출산을 하시잖아요. 그럼 2주 정도면은요, 6 내지 8kg 정도는 보너스로 감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신 출산을 다 이용하면, 임신 시 이제 제가 10kg가 이제 과잉 상태였는데, 임신 때는 그대로 가고 출산 때 6 내지 8kg를 더 빼면은 적정 체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이용해서 네, 그 비만 해결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0kg 과잉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20kg 이상 오바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10kg 이상일 때는 임신 시에 체중을 증가하지 않긴데요. 20kg 오바다 이럴 때는요, 임신 때도 감량을 하면 돼요. 네, 감량 워낙 많으니까. 네, 네, 감량을 어느 정도 하느냐? 아마 10kg 이상 감량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고요. 보통 한 6 내지 8kg 정도 감량하겠다, 이런 정도의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자, 6 내지 8kg 감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는 동안에 10개월 동안에 6 내지 8kg 감량이니까요. 우리가 보통 임신이 아니라면은 뭐 6 내지 8kg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요새는 뭐 많이 찐 사람들은요, 뭐 2개월이면 다 10kg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월에 6 내지 8kg면은 그렇게 많은 감량은 아닙니다. 평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방법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음식의 양과 음식의 종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드시고 싶은 대로. 네. 그런데 어제보다 10% 덜 먹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제보다 10% 덜 먹기를 이제 오늘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 그러면 처음에만 약간 배고파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배가 안 고프거든요. 네. 임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이걸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10% 덜 먹기를 반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좀 힘들면은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 덜 먹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던 대로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10개월을 해보세요. 느는 게 아니고요, 체중이 줄어듭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네, 물론 뭐 10kg 오버일 때도, 20kg 오버일 때도 당연히 산전질탈은 체크를 제대로 하세요. 네, 자, 어떻습니까? 아기한테는 충분한 영양을 주고 나는 감량을 하고, 임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요, 감량하기, 살 빼기에 또 최적의 기회도 됩니다. 자, 무조건 찌우지 마세요. 네, 이 기회를 살려서 살 빼기도 같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